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부터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파라솔과 피서용품 대여가 중단됐고 샤워장 같은 편의 서비스도 모두 중단됐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멋진 해운대로 내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도 오늘부터 조기 폐장이 됐습니다.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저희 소방대원들은 31일까지 남아 근무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항상 유의하시고 내년 여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당초 이달 31일까지 해수욕장이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1일 공공식으로 조기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솔, 샤워장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은 종료되나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저희 송도 수산부조대 운영은 이달 말까지 지속 시행됩니다. 짧고 치열했던 2020년 여름을 서둘러 보내고 안전하고 건강한 2021년 여름 송도 해수욕장에서 뵙겠습니다.